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이제 불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 초기 1600년대 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자, 그리고 수학자인 갈릴레오가 자, 발견했다. 자, 힘 스스로 himself. 자, 여기서는 재기용법이죠. 지가 지 스스로 발견했는데 자, uncertain. 자, uncertain은 불확실한 위치. 그래서 불확실한 위치란 말은 좀 궁핍한에서는 궁핍 정도로 힘든, 살기 힘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서 문제에서 he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갈릴레오 사람 남자니까 he로 받아줬죠. 자, 그는 depended on 의존했는데 자, generosity는 너그러움. 자, 너그러움의 job of great ruler 지배자. 자, 위대한 지배자들이 자, to support 지지해 주도로 지지. 자, 그의 연구를. 그래서 그는 그래서 지배인데 오브 generosity까지 가고 to support가 앞에 나오는 generosit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지도자들의 너그러움이 어떤 지지로 지지해 주는 그 연구를. 자, and so 그래서 자, like는 뭐뭐처럼 전치사로 썼죠. 자, 모든 르네상스의 과학자들처럼 자, he도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는 자, would 조동사 자, sometimes는 중간에 삽입절 자, make 동사 원형 썼죠. 자, make gift 선물을 만들었다. 자, of its invention의 그의 발명품 and 이쪽으로 한 개 더 가야 되겠네요. 자, discovery까지 발견 그의 발명품과 발견의 선물들을 자, 그 다음 to 누구에게라는 전치사예요. 자, leading patron은 주요한 후원자. 자, 뭐, 돈 많은 사람이겠죠. 주요한 후원자들인데, 그 시절에. 자, 그래서 once for instance,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드는 말이 뭐냐면 지금 선물 주는 걸로 예를 드는 거죠. 자, 자기가 발명한 거 선물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 갈릴레오는 자, 제시했어요. 자, military는 군대 나침판. 자, 군대에서 쓰는 나침판인데, 그래서 대생략이죠. 어떤 나체판이냐면 he had discovered 까지 여기서 어법주의하는 건 대각으로 지금 본문의 시제 주절이 지금 과거고요. 자, 과거보다 이전의 대과거 이전 사실이니까 과거에 대과거 had pp로 썼습니다. 자, campus confessor presented는 전치사에서 to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줬는데 자, duke는 공작. 자, 공작에게 줬어요. 자, of 자, 누구 넘은 곤자가라는 지역에. 자, then, 그리고, 자, he. 그래서, 갈릴레오죠. 갈릴레오는 dedicate는 원래 몰두하다, 헌신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었다. 자, 헌정했단 말은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책을. 자, 그래서 explaining 앞에 나오는 책을 설명해주는 분사구죠. 여기도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ing. 자, 책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요, 분사구조에서. 자, 어떤 책이냐면 설명해주는 자, 사용법인데, 나침판의 사용법을. 자, 그 다음, dedicated 또 헌정했는데, 누구에게 to 이렇게 전치사 들어가는 겁니다. 또, Medicius라는 유명한 사람이겠죠. 자, both 뒤에 복수 형태. 자, 둘 다 그 지배자들은 자, was grateful. 감사했고, 그리고 through them. 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말은 여기서는 룰러스죠. 이러한 지배자들을 통해서 자, 갈릴레오는 자, was be able to 또 동사원형 자,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더 많은 학생을 to teach가 또 형용사용법이죠.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no matter how 복합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바꿔 쓰자면 however로 바꿔 써도 돼요. 여기서 자, however이 뭐 그러나 뜻이 아니고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자, 아마 얼마나 great 그 발견품이 위대했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자, his patrons 그의 후원자들은 자, usually 자, 빈도부사죠 또 여기서 자, 보통 지불했는데 그런 말은 여기서도 갈릴레오에게 자, with gifts 선물 자, 선물을 줬고 not cash 현금을 주지 않았어 자, this가 해석을 잘했는데 선물로서만 준 것 자, 선물로서 선물만 준 것 혹은 돈 안 준 것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선물로만 주고 돈으로 안 준 것이 만들었는데 자, for a life of constant 어떤 삶이냐면은 constant insecurity and dependence를 지속적인 자, insecurity 하면은 아, 불안정 그리고 의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빈칸 넣기로 요 단어들 자, insecurity랑 그 다음 dependence라는 단어는 빈칸 넣기로 왜 돈을 안 주고 캐시만 줬으니 캐시를 안 주고 지금 선물만 줬으니까 결국에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유추하게 빈칸 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도자들도 알았겠죠. 만약 현금으로 주면 먹튀했겠죠. 먹튀 자기한테 선물 안 주고 이제는 이제 그래서 댓글의 주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으로 좀 저 후원자들아. 바이 갈릴레오.